저 오늘 예 여기 준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강진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김은희 작가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김은희 작가님은 이전에는 국내 방송사들과 이제 함께 이제 작업하신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넷플릭스와 함께 이제 작업을 하셨는데 이제 국내 방송사와 넷플릭스의 약간 작업 차이, 환경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일단 어디 계신지를 몰라서 일단 이 중앙에 살짝 앞쪽입니다. 네. 아 예. 아 제가 사실 넷플릭스 그러니까 일단 그 역병 이런 좀비가 나오는 사극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공중파 드라마에서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리 10시, 11시에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15세, 12세 어떤 그런 나이 제한이 이 때문에 그 표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제한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넷플릭스랑 한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부터 아, 이 드라마를 진짜 구현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표현의 제약이나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그 앞쪽에 중앙으로 마이크를 좀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른쪽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이건 뭐 감독님이나 작가들, 배우들 다 공통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감독님한테 뭐 감독님한테 대답을 해줄 텐데 그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영화나 드라마는 이제 일단 한국에서 먼저 런칭이 되고 소문이 나면은 이제 뭐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사전에 제작할 때부터 이미 우리나라 시청자뿐만이 아니라 여기 아까 나왔듯이 뭐 세계 이제 전 세계 넷플릭스 가입자들이랑 다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 때 그리고 대본을 쓸 때 그 한국 시청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의식해서 어떤 뭐 어떤 장면 아니면 스토리 물론 이제 좀비란 소재 자체도 뭐 그래서 가져온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들 어떤 요소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좀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 작가님이 글을 쓰고 기획하고 찍으면서 물론 그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많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사전에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해왔던 것들을 기본적으로 했던 방식으로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물론 저희가 그 새로운 문화권 사람들이 낯설어 하는 부분들을 보다 좀 친절하게 설명하려고는 추가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를 대표해서는 배두나 씨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경험이 있으신 분이신데 이번에 킹덤을 촬영하면서도 어떻게 좀 그런 의식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연기하시면서 네, 그쵸. 근데 이제 연기를 하는 연기자 입장에서는 사실 국내 관객에게만 보여주는 통로와 또 전 세계에 보여준다는 통로가 크게 좌우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성실하게 연기를 하는 거고, 뭐 국내에서만 보여준다고 해서 뭐 다르게 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네, 그렇긴 한데, 이제, 넷플릭스라는 건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좋아요. 넷플릭스를 센세이트 했었고 그리고 어떤 표현에 있어서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에 걸릴까봐 조심하지 않아도 되고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했죠. 어떤 저희는 사실 한국 영화 만드는 느낌으로 찍었고 그 플랫폼이 전 세계로 한 방에 이제 보여진다라는 그 정도의 설레임 정도지 예, 똑같은 방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 기자님 계시면 네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하고 중앙의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네 여기 저기 손을 들어주신 기자님 계시는데요.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이복진 기자인데요. 네. 저는 아마 작가님한테 질문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공개된 팜플렛 보니까 6화까지 내용이 간략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싱가포르 갔었을 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1시즌1의 경우 서울까지 올라오는 로드 다큐 형식일 거다라고 하셨는데 내용상 보니까 결국엔 상주까지 대선 연패까지밖에 안 가더라고요. 아, 이게 과연 6부까지 내용 6부작인데 내용이 너무 많이 안 뭐랄까 좀 많이 안 풀렸다고 해야 될까? 좀 답답함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하고요. 2부 시즌2 같은 경우는 곧 있으면 제작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과연 어디까지 지금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지 공개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한양까지 가는 로드무비 형식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구상을 했던 전체 얘기, 그러니까 지금 시즌2까지의 얘기를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물론 상주까지 가시는 부분에서 팜플렛 읽고 싶고 나서 너무 전개가 느린 거 아닌가 약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는 좀 최대한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좀 절대 뭐 느린 템포로는 전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시즌1 본편을 보면서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즌2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드리고는 싶은데 말을 하는 족족 다 스포가 돼버릴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드렸던 싱가포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양까지 가는 동안 그러니까 이 창이건 섭이건 저희 출연 인물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성장도 있고 아픔도 있거든요. 좀 기대하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또 기자님께서는 뭐 대전이나 수원까지는 와야 되지 않았나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 좀 더 끌고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중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손을 네, 중앙에 우리 여성 기자님 그리고 그 뒤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또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미국 할리우드 리포터 이효원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 원래 좀비물이라는 게 원래 좀 소수의 마니아층의 좀 그런 장르였는데 이제 좀 더 좀 확장돼서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국내에서도 좀 이런 좀비물이 많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런 정치적 스릴러나 뭐 조선 배경 이렇게 좀 되게 차별화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이 좀비물이라는 그 특색을 조금 살리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좀 다르게 연출하시려고 조금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좀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하고요. 먼 길 찾아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그 저도 아까 그 제작기 영상을 처음 봤는데 그 영상 보니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재밌겠네라는 기대를 잠시 했고요. 아, 그 좀 그쵸. 저희는 이제 역병 환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뭐 굳이 따진다면은 서구에서 이제 좀비라는 용어를 쓰겠죠. 그리고 마니아적인 장르이나 최근 들어서 이제 대중적, 보편적 장르로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차이점, 즉 킹덤만의 차이점을 물으신다면 사실 그러한 좀비, 역병 환자들의 어떤 특성의 차이점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 들어요. 뭐 빨리 뛰거나 늦게 뛰거나 밤에 돌아다니는가 안 돌아다니는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러한 특성 차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러한 차이를 서사적으로 어떻게 끌고 들어와서 활용하는가 저희는 쉽게 얘기해서 뛴다면 그 뛰는 좀비를 그 역병 환자들을 어떻게 서사 안에 끌어들여서 두려움에 그리고 역동성에 운동성으로 활용할 건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러한 것에 중점을 둬서 이 작품을 찍었습니다. 네, 굉장히 한국적인 작품이 나올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좀 전에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 이은지라고 하고요. 저 주지은 씨랑 류승영 씨께 질문 있는데 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우리 승영 씨한테 먼저 질문 드리면 최근 국내 활동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좀 다른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부분에 이 작품에 끌리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영화에서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극중에서 좀 악역으로 분류가 되지만 그만의 매력이나 특이점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지훈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플랫폼에 관한 것과 좀 연장상인데
그런 연기를 할 때 연기자로서는 물론 다르게 하진 않겠지만 대본을 보면서 좀 뭐 드라마나 영화 쪽에서 다 활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좀 어떤 부분이 다르게 느껴진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좀 주지훈의 해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또 국내를 넘어서 더 많은 나라 관객과 만나게 됐는데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만이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유승용 씨. 예. 감독님께서 제안하시기를 또 네. 같이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광해라는 작품에서 그 허균 역할이 그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계속 잘못된 왕권들이 이어졌을 때 점점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비들보다 무서운 사람이 인간이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신경 썼던 것은 정말 움직이지 않고 정중동,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서 무게감을 주고 공포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허균과는 굉장히 다른 매력이 있는 어떤 매력을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변해가는 괴물처럼 변해가는 그 인간의 욕망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표현해 주실 겁니다. 주지훈 씨, 올해도 주지훈의 해를 맞이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대본 보시고 조금 다른 점을 느껴진 게 있습니까? 사실 대본에서 본 거는 저는 굉장히 뭐랄까요? 재밌었어요. 그 일정 부분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물론 엄청난 지금 뭐 스타 배우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어떤 스타 배우를 기용한다거나 어떤 것들을 강조해서 그 이득을 반사익을 얻겠다는 느낌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글 자체가 되게 이 역할은 예를 들면 월드스타인 베드나를 기용을 했으니 이거를 훨씬 더 뭐랄까요 활용해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받는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각자의 역할에 맞게 캐스팅을 잘 하셔서 우리가 자기의 역할만 충분히 해내면 되는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는 두나 누나 빼고는 뭐 거의 뭐 신인 배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 그런 생각 혼자는 했었어요. 근데 아마 감독님이 고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못 느꼈긴 했는데 각 문화권에서의 예민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무엇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문화권 특유의 예민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좀 금기시되거나 뭐 한국이면 한국 문화에서 미국이면 미국 문화에서 좀 금기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강아지가 굉장히 한국도 소중하지만 미국에서 전 미국 사는 친구가 얘기해줬어요. 미국에서 강아지를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데요. 그러니 뭐 예를 들면 어떤 작품에서 강아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되게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문화권에서는 그거를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거고 저도 한국 안에서만 작품을 하다가 이것이 190 여개국의 굉장히 다른 문화권에 오픈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촬영을 하다 보니 뭐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대본에 충실하게 그렇게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뭐 모두가 각자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각자 모두가 자기의 해겠죠. 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아주 열심히 촬영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담소도 나누고 있고 아주 열정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시기 좀 쑥스러울 수 있지만 본인만의 매력 포인트가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예.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기자님. 자, 마이크 들고 계시죠? 주지훈 씨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되물을 수 있는 재기발랄함? 재기발랄함 인정하십니까?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네. 좀
발랄하죠. 그리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저의 매력 포인트요. 저는 뭐랄까요, 감독님과 주위 분들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요. 저는 개로 따지면 리트리버 스타일이에요. 예. 굉장히 말을 잘 듣는다. 네, 아주 유순하고. 네.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고. 아,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부모님 말씀 잘 듣고요. 아, 저는 엄청 잘 들었어요. 좀. 네. 좀 TMI를 하나 방출 드리자면, 저는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는데, 너는 너무 얌전하게 커서 제가 뒤통수가 절벽이에요.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좀 전 뒤쪽. 네, 중앙의 뒤쪽에 우리 기자님께서 손 아까부터 들고 계셔서.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의 민경원 기자입니다. 네. 작가님께 질문이 있는데, 작가님이 이제 이 이야기가 좀비 이야기가 아니라 배고픔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차단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2011년부터 구상을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영화나 드라마가 나왔잖아요. 뭐 부산행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뭐 한국적 빙의를 다룬 솜더게스트나 넷플릭스에서는 인도에서 식인기를 다룬 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일찍 나오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이나 아니면 지금 시점에 나와서 더 좋은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2011년부터 예. 아, 예. 구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 처음에 이 배고픔 굶주림 차단을 하셨는지. 예, 죄송합니다. 그 일단 배고픔이라는 걸 차단을 했던 거는 제가 그 좀비 영화를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남은 거는 식욕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어떤 탐욕이나 뭐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거세되고 배고픔만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존재들이 약간 되게 슬퍼 보여서 그 얘기를 약간 떠올리다 보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시대도 뭐 당연히 어떤 식량 문제 많이 있겠지만, 특히나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객관의 문제건 좀 세금 뭐 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더 많이 배고플 수 있었던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대에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네. 그리고 그다음, 예.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제작가님을 거치셨는데 좀 늦게 나와서 좀 아쉬운 점이 크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와서 되려 좋은 점이 크십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했으면 이 탁월한 감독님과 이 탁월한 배우들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지금 나와도 저는 오히려 더 좋지 않았나 싶고요. 뭐 그리고 뭐 좀비 영화들 뭐 보면서 저는 워낙에 그 팬이어서 그냥 되게 즐기면서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영화 보면 재밌어서 너무 좋다 약간 그런 편이어서 그냥 저는 지금 그냥 이 지금 이 상황이 가장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을 예, 그 옆에 계시는 기자님이 예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헤드팝 안태현 기자라고 합니다. 네. 또 김은희 작가님이랑 김성원 감독님한테 좀 같이 묻고 싶은데요. 이 드라마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최초로 내놓는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로서 좀 많이 기대를 안고 있었잖아요. 또 이제 제작비가 한 해당 20억 원이 투자됐고, 또 시즌 1 공개 전부터 이제 시즌 2가 제작이 확정되어 좀 이례적인 행보를 좀 이뤄왔는데, 어떤 부분에서 넷플릭스가 이렇게 킹덤에 주목하는지와 뭐 킹덤이 가지고 있는 좀 더 뭐 이 그간의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와는 차별화된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킹덤에 주목을 하는 걸까요? 그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독님? 글쎄요, 저 입으로 그 자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쑥스러워서 일단 그 킹덤이라는 작품이 아시아 그리고 저희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 첫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첫 발을 디뎌야 할 중요한 순간이고, 그 순간에 이제 저희 킹덤이 선택이 됐고, 킹덤이라는 것은 작품이 유추해보건데 그 가장 동양적인 그리고 한국적인 이야기인데, 외피는
서구에서 나온 좀비 장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융합된 것들이 그들한테 낯설면서도 익숙한 어떠한 매력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다른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들도 보셨을 텐데 이 킹덤만의 차별점 가장 큰 게 뭘까요? 일단 조선시대가 하나도 없던데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이제 굉장히 한국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 팬들이 보셨을 때도 굉장히 익숙한 소재, 굉장히 생소한 배경이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감독님하고 작가님이랑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6시간짜리다 보니까 영화로서는 좀 너무 길고 드라마로서는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충분히 안 줘서 이렇게 끊어낸 것인지 애매하거든요, 러닝타임이. 근데 시즌2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시즌1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뭐 보여주고 싶었는지 뭐 시즌2, 시즌3 쭉 나가는 그랜드 디자인이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작가님께는 뭐 좀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좀비나 방신나 이런 영화 보면은 특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체해야 되는지. 작가님께서는 이 영화에서 특별히 조선 좀비에 대해서 뭐 차별점이 아까 없다고 그랬는데 없다면은 특별하게 좀비 대치법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 여성편 좀 아쉬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감독님. 아, 그 저희 작품에 책정된 어떠한 예산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많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한테는 적절한 예산이었고 그간의 한국 드라마가 만들어졌던 관례로 봐서는 큰 아주 큰 빅버젯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거기에 대한 부족함은 없었고요. 물론 풍요롭지도 않았고 적절한 수준이었던 것 같고 그 금액적인 면 때문에 6% 됐다기보다는 보시면 해결될 문제일 것 같은데 가장 클라이막스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가장 이 시즌2를 기대할 수 있는 순간에 끊지 않았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보면 해답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작가님이 예, 좀비의 차별점? 예. 저희 왜냐면 제가 좀비를 많이 봐서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 이 킹덤만의 그게 사실은 어떤 이게 스포가 될지는 몰라서 되게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게 보통 약간 우리가 극히 보아왔던 이렇게 목을 자른다든지 약간 머리를 약간 뭉갠다든지 약간 좀 그런 식의 퇴치법 외에도 점점 이렇게 극을 더해가면 할수록 이 병이 왜 생겨났고 약간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차별점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 약간 더 자세하게는 나올 텐데 그 부분을 조금만 약간 참고 극을 한번 보신다면 조금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을 해주고 싶으셔도 그게 이제 스포가 될까 봐서 25일날 전 세계 동시에 오픈을 하니까 그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함께 해주신 우리 감독님, 작가님, 배우분들 이제 끝 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감독님부터. 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찾아주셔서 또 더 큰 감사드립니다. 저희 1월 25일 한국 시간 5시에는 여러분들이 안 찾아오시도록 저희 킹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 어디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 작가님. 예, 많이 오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자세하고 더 진짜 진솔하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이게 아직까지 런칭 전이라서 말씀 못 드린 게 너무 죄송하고요. 25일 지난 다음에 더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은 씨. 네, 이것은 미딩인가 한등인가 지금까지 이런 거라 말 없습니다. 그걸 먼저 치면 어떡합니까? 이분 어떡하라고? 그만큼 저는 싱가포르에서 우리 작품을 미리 좀 봤는데요. 굉장히 뿌듯하고 충분히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월 25일 오픈하면 많이 즐겨주시고요. 또 그 이후에 또 그때는 좀 더 허심탄회하게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 이후에 다시 왕세자가 된 조지윤 씨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두나 씨. 네, 아직 저희가 이제 저희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하는 한국 드라마 중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제 시청자분들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유명하지만 저희 드라마는 25일 낮 5시 예 한 번에 1회부터 6회까지가 한 번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에 영화처럼 즐기시고 싶으면 한 300분짜리 영화를 보시는 거고요 맞죠? 300분이니까요? 아닌가요? 예 5시간 정도 그리고 드라마처럼 보시고 싶으시면 하루에 한 개씩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주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그런 네, 플랫폼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용 씨. 예, 굉장히 속도감 있으면 놓칠 수 있는 깊이감까지 채운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아하고 아름다움 속에 숨어있는 섬뜩한 공포가 있는 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넷플릭스와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지 기대가 됩니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말 기자님들의 뜨거운 관심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제 킹덤 제작 발표회 이제 끝맺을 시간인데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킹덤의 한 장면을 저희가 아주 특별한 것으로 재현을 해봤습니다. 들어와 주시죠. 네, 케이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킹덤의 한 장면을 그대로 재현한 정말 아주 무시무시한 케이크 등장을 했는데 와, 우리 승용 씨 마음에 드세요? 놀랍습니다. 이틀 걸쳐 만든 케이크입니다. 킹덤이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기원을 담아서 악을 몰래 치는 킹덤 속 주인공들처럼 다 같이 케이크 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의 칼인가요? 자, 좋습니다. 자, 함께 맞잡아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커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커팅해 주시죠. 생사역 배우분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